과천시가 정부 과천청사 일대에 4,000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을 짓겠다는 정부 계획을 철회하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주택 건설을 강행하면 일체 행정적 협조를 거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권현 기자입니다. 김종천 과천시장이 정부 과천청사 일대 주택공급계획의 철회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강행하면 주택건설과 관련한 일체의 행정적 협조를 거부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기반시설 계획 검토에 응하지 않고 개발계획 공람공고 요청을 거부하는 등의 대응이 예상됩니다. 정부 과천청사 주택공급계획엔 거듭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4,000세대의 주택이 들어서면 도심 인구 과밀을 초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로 인해 초중학교 수용이나 상하수 처리 능력이 초과되고 교통 혼잡이 야기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도시계획 측면에서 현실적으로 무리한 계획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정부 과천청사 일대는 국가 전략 차원의 요지라며 주택공급계획 철회를 위해 필요한 행동을 과천시민과 함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과천청사 일대 주택공급계획은 합리적인 도시계획을 저해하고 시민의 행복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여건을 도외시한 밀어붙이기식 사업의 본보기가 될 것입니다. 과천시는 정부 계획을 보고 구체적인 대응책을 정할 방침이지만 정부가 주택 공급을 강행할 경우 저지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시 관계자는 행정협조 거부가 계획 철회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OBS 뉴스 권현입니다.